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미우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미우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들어보실 겁니까? 안녕 미우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제이미 산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이미 박스 마켓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 하는 몇 년 동안 박스를 진행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박스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최근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우리 미우들에게 고마운 일 너무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미우들과의 제 사이가 정말 많이 끈끈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엔 제가 진짜 선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요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선물답게 이번 제이미포일 박스는 제가 정말 그동안 추천해왔고 잘 써왔던 제품들 꽉꽉 눌러서 가지고 왔고요. 그 제품들도 다 남녀노소, 화자랄, 화알모, 똥손 다 좋아할 제품들입니다. 게다가 웜톤이랑 쿨톤도 나눴어요. 웜톤, 쿨톤 중요하거든요. 총 19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무려 정가 345,700원입니다. 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85%로 할인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85%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예요? 51,800원에 여러분이 19제품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를 진행하게 해주신 우리 브랜드들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제 귀인이십니다. 진짜 우리 미우들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다니 모든 브랜드들 복 받으세요. 내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우 구독자들 진짜 사랑합니다. 자, 그럼 구매 방법 먼저 빠르게 설명하고 그 다음 제품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매 방법은 이 영상이 올라간 2022년 12월 19일이 아니고요. 바로 내일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박스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어서 1인 1박스밖에 구매 못하세요. 미우들 다 공평하게 하나씩 갖자고요. 구매는 밀리언즈 셀렉트샵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1인 1박스 구매 설정을 위해서 회원 가입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회원 가입 후에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꼭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미리 배송지 설정 해두시면 수량 다 나가기 전에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꿀팁. 어서 밀리언즈 셀렉트샵 일단 회원 가입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품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더우니까 산타 할배의 옷은 좀 벗고 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이미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우후. 저 트리가 대답해주고 있죠? 당장 열라고 하네요. 그치? 대체 이 박스 안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구성품이 들어있을까요?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공통 구성품부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초부터 메이크업, 립까지 아주 그냥 짱짱하게 여러분이 박스 하나로 끝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패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초 첫 단계죠? 우리 미우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 크림 카밍 패드입니다. 와, 이 카밍 패드는 진정 앰플이 듬뿍 절여져 있는 패드예요. 제가 이거는 5월인가 6월쯤에 만났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로 뭐 화잘먹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쇼츠로도 보여드리고 긴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필수템으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여러분, 화장이 잘 먹는 피부에 제일 중요한 점은 피부 열이 싹 내려가야지 뭐든지 잘 올라가거든요. 그런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딱 첫 기초공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패드입니다. 시카 민트 성분이라 트러블성 민감성 피부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패드인데 얼굴에 올려주면 진짜 즉각적으로 열과 민감함을 내려주는 진짜 화잘먹 패드입니다. 이거 당장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템 나오는데요. 스킨푸드의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입니다. 에센스까지 준비했어요. 화장이 진짜 잘 먹는 스킨푸드 숨은 꿀템입니다. 이게 미나리 에센스로도 되게 유명하고 1년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예요. 제 필수 스킨케어 템인 이유는 이 에센스가 유수분 밸런스 케어에 도움을 주니까 베이스도 지속력이 오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부 자체도 되게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하고요. 언제나 추천을 했던 아이템이라 우리 미우들도 역시나 익숙한 에센스일 거예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바르면 슉 흡수돼서 절대 군더더기 없이 피부에 보습감 가볍게 주고 피부 건조함이 싹 눌러지거든요. 여러모로 화잘먹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킨푸드 판토테니 워터파슬리 스매싱 파우더고요, 여러분. 트러블 고민에 정말 딱 좋은 스팟 아이템이에요. 파우더가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데 이 파우더를 건져가지고 콕 찍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을 샥 진정시켜서 정말 다음날 아프게 올라오던 여드름도 금방 기를 죽입니다. 자기 전에 발라주면 다음날 뾰루지가 진짜 많이 진정이 돼요. 화장 잘해야 되는 그 전날 여러분 바르시라고 이거 챙겨드립니다.
요것도 제이미 포유 박스에 들어가는 크림이고요. 더마픽스 시카 콜라겐 SOS 크림. 이거는 제가 광고로 만났던 제품이었는데 왜 제가 그때 이걸 광고로 받았었냐면 똑똑 기억하는 게요. 얘가 시카 플러스 저분자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정이랑 탄력 둘 다 잡은 건 얘가 되게 유일무이한 제품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박하다. 이건 꽤 메리트가 있다 이래서 테스트하기 시작했던 제품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보통 민감성이신 분들은 진정 제품 사용할 때 탄력 기능성 제품 사용하기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두 개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이 제품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습감 짱짱하게 올라가는 겔 제형이라 피부 되게 탱글해져요. 아, 나 진짜 제이미 포유 박스 진짜 구성 잘한 것 같아. 그 다음은 클렌저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화장 열심히 했는데 또 클렌저 없으면 아쉽잖아요. 화장 그러면 올려두고 자라는 거야 제이미 언니? 하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클렌저까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깨끗하게 피부 세정하시라고 요즘 엄청 핫한 클렌저까지 준비했어요. 저 이게 들어와서 사실 너무 뿌듯해요. 얘는 다른 클렌저들과 다르게 얼굴에 두툼하게 올려놓으면 모공보다 작은 미세 거품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정말 자극 없이 그 미세 거품들이 모공 청소를 해줄 수 있는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안 따가워요. 눈에 들어가도 정말 안 따가운 진짜 신기한 클렌저. 얘로 근데 탁 얼굴 클렌징 해주면 정말 메이크업 노폐물 다 씻겨나간 느낌이고 얼굴이 뽀득뽀득한데 또 건조하지 않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스 다 깔고 필요한 게 뭐예요? 파우더죠? 요거는 어바웃톤 에어핏 파우더 팩트고 얘는 제가 화알모 팩트로 몇 번 보여드렸던 제 진짜 찐템 중 하나입니다. 정말 가성비템이에요. 얘가 진짜 만져보면 정말 매끈매끈 부드럽거든요. 까끌함이 전혀 없어요. 입자가 진짜 고와요. 이 미세 파우더가 유분감을 빈틈없이 뽀송하게 잡아주고 결 사이사이가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는. 왜 제가 가성비라고 했냐면 사실 얘 정가도 완전 괜찮은 애예요. 근데 제품력은 백화점 브랜드 팩트들 못지않습니다. 우리 트러블성 피부 미우들은 또 가릴 게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그 마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컨실러죠? 저 박스에 컨실러도 넣었어요 여러분. 짜잔. 여러분 기억하시죠? 루나 컨실 팟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팟 컨실러나 제가 사용해왔던 팟 컨실러는 굉장히 좀 꾸덕하고 되게 고체 형태의 컨실러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화알못분들은 좀만 해도 뭉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루나 컨실러는 수분감이 미미하게 느껴지는 좀 매끄러운 팟 컨실러라서 절대 뻑뻑하지 않아가지고 주름낌 없고요. 여드름에 일어난 각질들도 눌러주면서 커버를 해주는 신기명기 팟 컨실러입니다. 제가 항상 여드름 가릴 때마다 이거 쓰고 있거든요. 정말 커버 잘 되는 팟 컨실러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절대 절반도 안 왔습니다. 쉐딩도 들어갔어요. 아이미미 스틱 쉐딩이에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스틱 형태의 매끄러운 쉐딩이거든요. 컬러가 지금 보면 되게 브라운해서 부담스러운데 사실 올려서 잘 블렌딩 해주면 피부에 컬러감이 잘 스며들어요. 근데 얘는 제가 좀 진하다 보니까 어디다 쓰냐면 저는 얘를 뽕현희씨 사기 쉐딩법 아시나요? 저도 쇼츠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중턱 실종되는 쉐딩할 때 쓰기 정말 좋아요. 저는 얘를 이중턱에 마킹해서 좀 발라주고 잘 뭉치지 않게 블렌딩을 잘 해준 다음 얘 위에다가 쿨한 색감의 쉐딩 파우더를 한번 쓸어줘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목도리에 묻지도 않고요. 이중턱이 샥! 실종되는 매직을 겪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꿀팁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나갑니다. 나가신다 띵토 나가십니다. 제 찐 러브 브랜드 딘토. 우리는 띵토라고 합시다. 진짜 띵작이 많거든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화알못분들에게 필수 섀도우예요. 게다가 딘토의 메인 아이템인 제인 오스틴 섀도우 701호로 준비했어요. 정말 은은하고 데일리한 컬러들이 모여있는데 하나같이 텁텁하지 않고요. 아무리 올리고 덧발라도 투명하게 올라가서 어떻게든 은은하게 연출이 됩니다. 사실 컬러들이 조금 웜해 보이는데 이 밑에 세 컬러들은 쿨톤한테는 좀 뉴트럴하게 표현이 돼요. 사실상 웜쿨 다 사용 가능한 고급 및 폭발 음영 메이크업 필수템입니다. 저는 특히나 여기서 이 두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섞어서 올리면 정말 분위기 있어 보여요. 저도 쿨톤이잖아요. 위에 컬러들은 정말 웜톤하게 말해 뭐해 필수 컬러들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진한 컬러조차도 그냥 무지성으로 막 총알 브러쉬로 비벼대도 절대 진해지지 않습니다. 여섯 컬러 모두 은은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소장가치 100% 팔레트인데 제가 이렇게 박스에 담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 딘토가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웬일? 제가 정말
정말 사랑했던 음영 라이너 기억하시죠? 빈토 단테 1x1 아이디파인.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진짜 거의 2년 가까이 이거를 처음 만난 후부터 여러분께 종종 소개하고 있던 아이템이에요. 요즘 나오는 음영 라이너 아시죠? 바로 이 빈토의 라이너가 거의 그 원조격의 음영 라이너예요. 진짜 초창기에 발견했거든요, 제가. 정말 진한 컬러감이 아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은은하고 맑게 올라오는 브라운색의 음영 컬러예요. 저 같은 경우엔 애교살에 빈토로 선그어놓고 면봉으로 스스스 빠르게 풀어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애교살 그림자가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눈 꼬리에도 쓱 발라서 올려주면 섀도우로 라인감 그려준 것 마냥 되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은은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우리 꼬막눈한텐 특히나 이런 컬러감들의 아이라이너가 필수잖아요. 삼각존에 그어주고 면봉으로 씩씩 블렌딩 해주시면 정말 음영감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또 넣었거든요. 이게 픽싱되면 번짐도 없고 지속력도 좋아요. 이제 화장 아이라인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눈썹 그려야 되잖아요. 눈썹도 공통템에 넣었습니다. 이건 딘토의 아이브로우고요. 얘가 진짜 숨어있는 정말 찐찐찐 꿀템이에요. 저는 얘를 내년엔 무조건 영업하고 다닐 거예요. 이 아이브로우는요, 슬림하고 모양이 되게 둥글게 납작해서 되게 편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아이브로우 뭐예요? 제형이 중요하잖아요. 이 제형이 절대 무르지가 않아요. 하드한 제형으로 그려져서 되게 정교하게 그려주면 진해지지 않게 예쁘게 서걱서걱한 눈썹 느낌을 잘 낼 수 있고요. 제일 진한 컬러도 진하게 연출되지 않아서 짱구 눈썹 될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는 평소 딘토의 아이라이너와 함께 화이모템으로 항상 추천하고 싶은 아이브로우고요. 저는 색깔 제일 무난하게 루포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소리 지르실 준비 한 번만 더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왜 소리 질렀냐고요? 자, 여러분 대망의 제 찐템 하나 또 나옵니다. 짠! 깜빡 속눈썹! 깜빡 속눈썹 미쳤어요, 진짜. 이미 많이 보셨죠? 저 때문에 구매한 미유들 정말 많을 거예요. 실제로 청담샵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낱개 속눈썹이에요. 모가 되게 얇고 자연스러워서 눈에 군데군데 잘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시면 여배우들의 맑고 또렷한 은은한 그 아이메이크업이 연출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고퀄리티의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속눈썹이에요. 이 한 통에 좀 가격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에 들어간 건 정말 너무 제가 깜빡 속눈썹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이건 진짜 붙이고 안 붙이냐의 차이가 너무 달라져요. 정말 안 붙인 쪽보다 붙인 쪽이 훨씬 더 눈이 예뻐 보이고 커져 보이고 요즘 그 트렌드한 느낌이 착 납니다. 제 메이크업 필수템이에요. 또 우리 깜빡 속눈썹 측에서 글루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이 아이래쉬 글루는 투명 컬러예요. 그래서 똥손분들도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접착력이랑 워터프루프 효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속눈썹 붙일 때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속눈썹 글루고요. 속눈썹이 되게 오래 유지가 돼서 더 좋아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자극감도 없어요. 메이크업 할 때 입 푹 다물고 있었다고 좀 분내가 나면 약간 좀 아쉬워요. 제 경험담입니다. 제 브이로그에서 한두 번 보여드렸는데 욕실에 요따만한 통을 두고 있어요. 이 가글을. 공통품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저는 미우들한테 휴대용 키트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데이트하시고 아니면 중요한 미팅 자리에서 입 냄새 싹 사라지게 해주는 건 테라브레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출하실 때 챙기고 다니시면서 우리 미우들 입 상쾌하게 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입에 패브리지가 필요할 땐 이거 사용해주세요. 자, 미우들 공통 품목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 옵션 구성품을 잘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옵션은 웜쿨로 나눠져 있어서 같은 제품이라도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우들 소리 질러. 짜잔! 자빈드 쿠션! 들어온 거 봐요. 너무 맛있었어. 이거 봐요, 여러분. 제 찐템 맞죠? 제가 쿠션을 안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베이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이미 폴가 어떻게 우리 미우들에게 베이스 제품을 어떻게 빠뜨리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대망의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입니다. 제가 4차 마켓까지 열었던 쿠션이고 찐찐 미우들이라면 저한테 혹해서라도 한 번쯤은 구매해보거나 한 번쯤 테스팅은 해봤다 하는 쿠션입니다. 아직도 이 윙크 쿠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우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제형이요, 엄청나게 곱습니다. 입자가 곱다 보니까
주름김이 안 생기는 제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핸들링이 너무 쉬운 제형이라서 진짜 아무렇게나 두들기셔도 예쁘게 연출이 돼요. 이게 쿠션계에서 올영 상위 랭킹템이잖아요. 계속 베스트템이거든요. 저 포함 많은 뷰튜버들에게 꽤나 인정을 받았던 겉보속촉 쿠션이에요. 이렇게 찰떡같이 발리다가 마지막엔 살짝 세미매트해져요. 이 세미매트해진 느낌이 부담스러운 결광의 느낌도 전혀 안 나고 피부가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보여지도록 연출해주는 마무리감이거든요. 커버력도 중상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웜톤 분들에겐 21호가 들어가는데 21호는 특히나 붉은기나 여드름 이런 거를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우리 쿨톤 미우들에게는 19호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이야 진짜 미쳤다. 제가 아무래도 우리 미우들의 얼굴을 샅샅이 볼 수는 없어가지고 컬러를 대부분의 확률로 따져서 정하긴 했는데 보통 쿨톤들은 뉴트럴한 색감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조금 더 밝은 컬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19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빈드 서울 쿠션 중에서 제일 밝은 톤이지만 타사 쿠션들보다 컬러감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라서 그렇게 동동 뜨거나 달걀 귀신 마냥 밝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장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수정 화장할 때 19호를 실제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웜톤 분들에겐 21호, 우리 쿨톤 미우들에겐 19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이라이터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어바웃톤의 라이프 온미 하이라이터예요. 우리 웜톤 미우들은 슈가 샴페인 컬러의 하이라이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쿨톤 미우들한테는 조금 더 핑키쉬한 컬러감의 하이라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라이터는 진짜 자연스러운 펄감으로 아주 은은하게 올라와요, 광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데일리에 엄청 자주 사용하거든요, 평소에. 절대 사이버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올라와요.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매치하실 수 있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일단 제가 02호 사용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핑크펄이 들어갔지만 얼굴에 올렸을 때 핑크 공주 곤주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쿨톤 분들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고요. 마무리감이 예쁜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웜톤 분들에게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슈가라이트 컬러, 이거는 샴페인 컬러인데 정말 맑은 샴페인 컬러예요. 그래서 노란기 전혀 없고 텁텁한 느낌 전혀 없이 되게 맑게 올라오니까 진짜 강추합니다. 아무튼 저 이것도 넣었어요. 자, 미우들 블러셔도 있어요. 미쳤죠? 블러셔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제이미 박스. 근데 블러셔가 뭐냐? 바로 네케르입니다. 네케르. 저 너무 좋아요. 어떡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못 필수템으로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올리면 제형이 진짜 포슬포슬한데 진짜 잘 블렌딩이 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펴바르든 뭐 스펀지로 펴바르든 얼굴에 뭉침 없이 올라가고요. 진짜 그 컬러가 피부에 점점 스며들면서 나중에 되게 또렷한 근데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고 색감이 정말 기대한 그대로 맑게 올라오는 치크예요. 제 쿨톤 분들에겐 방금 제가 사용할 때 보여드렸던 돌세토 라벤더 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쿨톤 필수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웜톤 주목 봄 웜부터 가을 웜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 피치 컬러로 준비를 했고 이 자나 피치 컬러는 이렇게 손등에 발라보면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데 얘가 펴바르면 진국입니다. 볼에 올리면 뽀얗고 되게 청초해 보이는 그런 피치 느낌으로 연출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거 썼던 뉴진스 메이크업 여기 카드에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스카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카라, 근데 마스카라가 뻔한 마스카라가 아니에요. 좀 더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해준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해보시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몽환적인 컬러감의 마스카라 두 개 준비했거든요. 영상에서 꾸준히 몇 번이나 추천했던 컬러 마스카라고 이건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제품입니다. 밀크래쉬고요. 쿨톤 미우들한테는 빈티지 플럼 컬러를 준비했어요. 이 마스카라가 플럼 컬러인데 정말 차분하고 톤다운된 자줏빛이라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되게 은은하거든요. 이거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 요즘 유행하는 울먹 여리여리 메이크업 연출 완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웜톤 분들에게도 설마 심심하게 그냥 블랙을 줬겠습니까? 우리 웜톤 분들도 몽환적인 느낌 내셔야죠. 모스 카키 컬러 준비했거든요. 뭐야, 카키? 그럼 좀 약간 꺼려지시지 마시고 절대 이거 꼭 써봐야 돼요. 이거 전혀 카키 느낌 안 날 정도로 컬러가 튀지 않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그 카키빛이 오묘하게 올라오면서 약간 눈매가 몽환적으로 분위기 있게 연출되거든요. 베이지 섀도우 깔고 이거 사용하라고 추천을 꼭꼭 할게요. 진짜 그 조화가 엄청 예뻐요. 이게 섬유질이 가득 들어있는 마스카라라서 롱컬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60% 크림 베이스로 되어 있고 지울 때는 또 따뜻한 물만으로 쉽게 세정이 되어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마스카라예요. 이게 마지막 구성품이자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죠? 립이고요. 요거는 블랙 뮤즈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쯤에 광고로 만났던 제품인데 제가 이걸 왜 그때 광고로 진행하게 되었냐면 이 틴트가 그 당시 되게 유일무이하게 부드러운 컬러감의 워터 틴트였어요. MLBB 컬러 틴트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진해 보이는데 블렌딩을 빠르게 한 다음에 픽싱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면 전혀 진한 느낌, 쨍한 느낌 없이 입술에 되게 은은한 MLBB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제 손에도 발랐는데 빠르게 픽싱돼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안 묻더라고요. 와, 색감도 미쳤고 이거는 진짜 지속력도 미쳤다 해서 광고를 하게 된 제품이었거든요. 입술에 제가 얹어서 보여드리자면 워터 틴트라 물처럼 발려서 각질 같은 거 싹 누르면서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색감 자체가 굉장히 은은해서 민낯에도 은은하게 어우러질 만큼 컬러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우리 쿨톤 미우들한텐 모브 로스팅 컬러를 준비했어요. 방금 여기 쓴 요 컬러거든요. 딱 쿨톤에게 찰떡이죠. 요즘 게다가 모브 컬러도 완전 유행하고 있잖아요. 요거 바르고 꼭 투명 글로스 얹어주세요. 미쳐. 그러면 진짜 요즘 인싸 감성 립 그대로야. 그리고 우리 웜톤 미우들은 카라멜 로스팅 컬러 준비했어요. 제가 웜톤이라면 이거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을 거예요. 절대 그 주황주황한 카라멜 컬러가 아니고요. 로즈빛이 20% 30% 추가된 MLBB의 정석 느낌으로 연출되는 은은한 컬러입니다.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부드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립이에요. 드립 커피가 컨셉인 제품이라 커피 향이 그대로 나요. 애드립 좋아하고 드립 되게 좋아하잖아요. 쓸데없는 드립하고 헛드립 좋아하는데 이 드립 냄새가 딱 제 취향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원박스, 쿨박스 나눠서 우리 미우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매하시기 전에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박스가 원래 워낙 높은 할인율에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다 보니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의 박스가 되게 빠른 속도로 품절이 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구매 실패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우들을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박스나 뭐 마켓 이벤트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대로 고지 땅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판매는요, 여러분 지금 영상이 올라간 지금이 아니고 내일 12월 20일 화요일 이때 오픈될 예정입니다. 구매 시 유의사항이나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 다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당장 영상 밑을 봐주시면 됩니다. 박스를 준비하기까지 같이 함께 해준 미우들, 미우분들과 저를 위해서 정말 쿨하게 제품을 지원해주신 우리 모든 브랜드 관계자분들 진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은인이십니다. 귀인이에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로지 제 채널 보시고 제 미우들 보시고 이렇게 박스 함께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미우들 절대 놓치지 말고 박스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우들은 그러면 내년에 또 봐요.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내년에 항상 볼 거니까. 2022년까지 모두들 수고했어요, 미우들. 사랑합니다!